요거는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고 갈게요. 이게 다른데 업체에서 완성을 해온 건데 오버크 결국 재작업해야 돼요. 결국은 과연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고 갑시다. 자, 그 관전 포인트가 있는 걸작입니다. 예. 유리 벙어리.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견적을 짜서 한 겁니까? 근데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아, 우리 포장 잘했다. 다른 업체에서 그 조립하신 제품입니다. 저한테 보내서 이거 재작업할 거예요. 포장은 잘했네요. 관전 포인트 보고 갑시다. 다른 업체에서 작업한 겁니다. 예. 8700K가 들어갔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 시스템이 포장은 잘했네. 그래도 포장 잘했습니다. 보니까 포장은 합격이야. 포장 잘했습니다. 이렇게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보시면은 상단에 쿨러가 없어요. 일단 예, 상단에 쿨러가 없고요. 트리니티 보이죠, 그죠? 예, 트리니티 보이고 보드가 카본이래요. 카본 Z370 카본이래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 뭔지 잘 모르겠고요. 선정리는 그래도 뭐 이만하면 괜찮네. 사타 없네요. 사타 케이블 없네요. 아, 여기 꽂았구나. 쭉 꽂았네. 아니 근데 이거 팬은 왜 안 다른 거야 대체? 하여튼 뒤에도 봅시다.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했잖아 내가. 이거 이따 안 했을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거야. 선정리는 뭐 잘했네. 이 업체 괜찮아 없네. 잘했네요. 괜찮아 업체네. 나는 이거 되게 기대했는데 좀 개판 치는 거. 이 업체는 그래도 이 정도면 양심 있게 일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는 견적 빼고는 괜찮은 거 같은데요. 괜찮네. 이 정도면 뭐. 아 근데 용산에 이거보다 안 해주는데 존나 많어.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요. 일단 보드 드러내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오버클럭을 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오버클럭을 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견적이 제일 문제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할 게 보드를 막시무스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거 쿨러를 크라켄 62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뚜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그러니까 내가 누누이 강조했던 견적이 가장 잘못된 예입니다. 예. 이게 지금 견적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8700K예요. 8700K인데 상단 팬도 없어요. 그리고 오버클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해도가 없는 거지. 결국 파이어스트라이크 한번 돌려볼까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요거는 관전 포인트니까 파이어스트라이크 한번 돌려볼게요. 글라스 닫을게요. 그러니까 견적 같은 경우는, 자 일단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MCE를 끌게요. 예, 공정성을 위해서 MCE를 끄겠습니다. 물론 Z보드를 쓰게 되면 MCE를 다 켜게 돼요. 야, 대체 오더만 받아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냥 오더를 받아서 그냥 작업을 한 겁니다. 그냥 자, 요런 제품은 저한테 걸리면 절대 할 일이 없습니다. 참고로 자, 금지어 잠깐 풀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트리니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오늘 잘못된 견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자, 일단 자, 요거 설명 한번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트리니티를 달았고요. 8700K에 보드는 Z370 게이밍 카본 MSI 제품이고 그래픽 카드는 80Ti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8핀 두 개인 거 봐서는 80Ti 트윈 프로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윈도우를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한번 봅시다. 예. 그래서 발열 한번 보여드리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예. 작업을 하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게 되면 상단에 하여튼 팬이 없고요. 상단 팬이 없어. 상단에 팬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팬과 트리니티로 8700K의 발열을 버텨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오버클럭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 여기 오버클럭에 대해서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 보여줄게. 일단 내가 보여줄게. 트리니티로 오버클럭을 시도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내가 보여줄게. 이거 자, 일단 윈도우부터 깝시다. 깔고 하자. 내가 보여줄게. 하여튼 오늘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네. 자, 왜 트리니티 같은 거 안 쓰는지 보여줄게요. 나는 절대로 이런 견적을 짤 일이 없어요.
견적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좋은 좋은 소스가 될 겁니다. 예. 선정리는 잘했는데 이쪽 업체는 용산업체 치고는 양심이 없는 업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견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네. 아예 보니까 난 뭐 이 업체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윈도우 깔려 있습니다. 예, 윈도우 깔려 있네요. 오 씨발 수고를 덜겠는데? 자 그럼 파이어 스트라이크 바로 돌려볼게요. 아마 현재는 MC가 켜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아, 트리니티로 뚜따를 해가지고 씨발 오버클럭 하는 걸 한번 해볼까 내가. 존나 빡센데 이거. 이거 손나사 개지랄인데 이거.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구성을 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그 오버클럭이 불가능한 구성을 해버렸어요. 뚜따를 내가 이걸 한번 해볼까 지금 그냥. 내가 해보자 해. 아, 근데 뚜따를 하면은 이따 다시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내가 보드를 바꿔야 돼. 근데 덮은 다음에 다시 또 CPU를 뜯으면 안 돼요. 그게 트리니티는 그냥 i7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뚜따를 하면은 그 CPU를 이제 절로 못 옮겨요. 옮기기 빡세요. 다시 해야 돼요 그 작업을. 아 라이젠에도 부적합해요. 왜냐면 택배 가다가 CPU 들려. 트리니티는 결착 상태가 좋지 않아서 거의 뭐 들린다고 보면 됩니다. 자 돌려봅시다. 3D 마크 한번 해볼게요. 노드 따로는 버티겠는데? 그니까 저거 오 노오버는 버티겠는데 보니까 노오버는 버틸 것 같아. 자동 오버 사용 중이면 전화 오토 하세요 그냥. 쿨러 저는 무겐 씁니다. 무겐 저는 8700에 무겐 씁니다. 트리니티도 버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 웃긴 내용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니까 8700K인데 얘가 MC가 돼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성비는 뭐 좋아요. 근데 이 쿨러는요 가장 문제가 손나사예요. 손나사가 개극혐이에요. 네. 온도가 K가 조금 더 높더라고요. 뻥궁으로 체금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나사만 바뀌면 다 괜찮은데 손나사를 안 바꿔줘요. 네. 그러니까 장착도 참고 할 만해. 탈거가 씨발 문제야. 탈거가 탈거 후 재장착은 진짜 곤욕스럽습니다. 온도는 괜찮네. 66도 나오네요. 괜찮네. 온도 노버는 커버할 수 있네요. 네, 보시면은 66도. 자 얘를 가지고 5.0 한번 해볼게요. MC가 꺼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괜찮네요. 어 씨발 93도 찍었다. 96도. 100도 찍을 것 같은데 지금. 96도 찍고 들어갔어요. 99도다. 아 그건 더 의미 없습니다. 예. 더 의미 없다. 99도에요 99도. 또 이거는 뚜따를 해도 솔직히 말해서 오버클럭 잡았을 때 못합니다. 그러니까 클럭 엄청 많이 내려야 돼요. 크라켄으로 하면 88도 정도 나옵니다. 이 가든 값으로 99도 나왔다. 아. 그러니까 오버클럭을 5.0을 때리면 8700K 순행으로도 그 88도까지 갑니다. 노트따는 수요에 따라서 다른 거 맞아요. 이거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 정도로 온도 높으면 뚜따 해도 수요를 진짜 개좋아야 됩니다. 이거 5.0 넣으려면 전압이 1.3V 위로 못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이거 1.3V가 뭐야. 더 밑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간지나게 99도 시원하게 때려줬습니다. 아이 진짜로 쉽지 않을 것 같아. 아, 작업을 좀 합시다. 80Ti 트윈 프로저 맞네. 여기 비 안 오는데 부럽다. 내가 뭐 빡세게 일을 해야지. 87도. 아까
아까 그 칼리스토의 트리니티를 달았던 그거는 5.0을 하고 199도를 찍었죠, 그죠? 87도. 그러니까 같은 값에서 크라켄하고 트리니티의 값이 12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87도에서 71도로 떨어졌습니다. 좋죠, 그죠, 온도. 16도, 린치 돌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 이 딸쟁이들아. 고맙습니다.